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릴레오 우리 천영록 대표의 시나리오 투자 같은 거죠, 이게. 예. 네, 여러분. 불릴레오 앱을 일단 까시고 네. 들어가 보시면 그게 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불릴레오 앱을 깔았더니 그냥 계좌가 막 불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계좌만 불어놔야 되는데 금요일이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은 날 물가 개그도 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AI인지 로봇인지 너무나 헷갈리는 우리 대치동 1타 강사. 네. 감정은 없습니다. 오로지 데이터로만 말씀하시고 사실로만 말씀하신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님, 이프로님. 네. 네, 직장인들이 사실 금요일 밤에 가장 조금 행복한 밤인데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네. 감정 충만하고요. 느낌 충만한 금요일입니다. 오늘 충전 만땅 되셨어요. 확실히 그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어색하지요. 네, 약간 전혀 그러네요. 약간 네. 아직은 좀 행복한 느낌이 있네요. 없잖아요. 그냥 네. 말만 행복하다라고 미소만 짓고 있는 저 기계적인 미소. A-38 미소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중국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네, 오늘도 중국 시장으로 글로벌 마켓 브리핑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오랜만에 장이 굉장히 강한 하루였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중국 시장, 국내 시장 다 좋은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중국 시장이 최근에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반등을 조금 기대감을 조금 모으는 그런 하루였는데 상해 종합지수 오랜만에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뭐 최근에 워낙 재미없는 장이었다 보니까 60포인트면 꽤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3,490포인트 끝났고요. 사실 상해 종합지수 입장에선 3,500포인트가 조금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는 게 약세 국면이 3,350포인트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국면이라서 3,500 딛고 일어서면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 모을 수 있는 전고점을 트라이해 볼 만한 지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 네. 심천시장도 성장주도 많이 모였는데 오늘 1.8% 많이 오르는 모습 그리고 홍콩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간 약했는데 1% 정도 올랐고요. 어쨌든 본토 시장 기준으로는 오랜만에 2% 가까운 상승도 나오고 개별 종목들이 움직임도 기대감이 조금 모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까 오늘? 섹터별로는 오늘 조금 특이했던 게 증권주와 보험주 오랜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중국 대표하는 증권주인 중신증권도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 7.6% 꽤 많이 네. 올랐고요. 그리고 중국 생명보험, 중국의 가장 큰 보험사도 9% 이상 올랐고 그 외 평안보험이나 기타 증권사들도 대부분 2%, 3% 많이 조금 오른 모습 나와서 아, 그렇습니까? 네, 금융주도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이었고 바이오 제약 섹터도 강한 모습 조금 관찰된 하루였습니다. 섹터 전반으로 지수가 한 3% 정도 오른 모습이었고 네. 대장주인 항서제약도 2%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중국과 국내 공이 최근에 mRNA 그러니까 메신저 RNA 방식으로 백신을 생산한 기업들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국내에도 삼성 바이오로직 주가 굉장히 랠리가 나왔는데 네. 중국에서도 복성제약이 생산 캐파 확보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6%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복성제약이 그 mRNA 방식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맞습니다. 능력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복성제약도 올랐고요. 그리고 또 어떤 뭐 뉴스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최근에 중국 시장도 1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즌이다 보니까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왔던 알리바바의 실적이 눈길을 조금 끄는 부분이 많았고요.
알리바바 실적 발표된 리뷰들이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매출액이 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1874억 위안인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연간으로 무려 64% 급증한 수준이고 시장 컨센이 워낙 높았긴 하지만 시장 컨센보다도 약간 더 높은 수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대신 신규로 그 실적에 연동된 자회사 간에 있었는데 그 자회사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연간으로 40% 증가한 거라서 알리바바의 성장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1분기죠? 1분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알리바바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결국 중국 전자상거래 활성 이용자 수인데 그게 3,200만 명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이용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성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구간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최근 시장이 아마도 알리바바에 대해서 우려했던 게 반독점법 관련해서 규제 이슈도 있고 그리고 과징금도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노이즈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매출액만으로 봤을 때 시장 우려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과징금이 있다 보니까 순이익 자체는 77억 위안 적자로 발표돼서 뭐 매출액은 굉장히 좋았지만 이익단에서는 아무래도 과징금 부담 때문에 마이너스 기록하는 그 정도 모습이었고요. 네. 네. 아 과징금이 182억 위안이에요? 맞습니다. 3조 1000억 정도 되고요. 너무 네 너무 거대한 과징금이다 보니까 역대 최대. 네. 이것 때문에 적자 본 거예요? 맞습니다. 어떡하나요? 뭐 과징금을 때릴 거면 이렇게 때리네. 그래야 진짜 막 무서워서 뭘 안 하지. 역시 네. 뭐 이 나라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 많은데요. 뭐 갑자기 어디 데리가고 뭐 네. 연락 안 되고. 자, 하여튼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네. 또 중국 관련해서는 요즘 참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화나는 분들도 많고요. 펀드에다가 지금 20몇% 떨어졌다는 분도 지금 채팅창에 계신데 중국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중국과는 또 빠바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오히려 약간 좀 돌아오는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보는 게 좋겠습니까? 중국 시장이 사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느낄 만한 시장이고 네. 실제로도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맞고요. 이제 중국 시장의 과거에도 움직임 패턴을 보면 2015년도, 2007년도에 두 번 굉장히 강한 랠리가 나온 적이고 그 외의 구간은 계속해서 박스권이었고 지금도 중국 시장 보면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전후의 박스권에 굉장히 좀 강하게 갇혀 있고요. 네. 최근에는 약간 더 레벨업 되긴 했지만 그래도 3,500포인트, 3,300에 아주 좋게 박스권 갇혀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오를 것 같아서 사면 바로 또 물리고 또 뭔가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매도하고 나면 다시 반등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대응하기 어렵게 되고 특히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모멘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하기 좀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고 네. 기본적으로 상승의 추세가 나왔을 때 매매하게 파는데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좀 없었던 결국 네. 하락 추세 역배열이었죠. 시장이 그 바이오 쪽이 중국 뭐 좋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대략 한 4-5개월 전쯤입니다. 네. 뭐 중국은 어떤 뭐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그렇게 개인 정보나 뭐 이런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많고 그래서 뭐 어떤 뭐 질병 데이터라든지 뭐 그걸 통한 또 보험업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좀 유망하다. 그리고 뭐 어떤 삼상 임상 시험 같은 것도 혹시 우리나라나 유럽 뭐 미국보다 훨씬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바이오도 안 가더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네. 같이 울어주시는 거죠 지금? 네. 아마도 중국 시장 이야기하면 조금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투자자분들이 많은 시기이고 최근에 아마 중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상황일 겁니다. 그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보면 보통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중국 내에서 성장 산업, 보통 이제 전기차 산업 혹은 뭐 친환경 에너지 산업, 뭐 제약 산업 같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베팅들이 뭐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많이 있었는데 올해 1월 이후로는 사실 뭐 정 프로님 표현대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거든요. 딱 그 두 개 자동차랑 바이오 하나 들어갔거든요, 중국에. 아, 너무하더라 진짜. 어떻게 그래프가 와, 나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뭐 그런데 나 때문에 그런가? 뭐가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중국 시장에 관련돼서 조금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다가 저 개인적으로도 중국 시장에 어떻게 내가 투자했을까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조금 떠올려
봤고요. 이게 저도 기억하기로 중국 시장에 제가 처음 진입했던 게 2014년, 2015년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중국 시장 처음 접근했을 때도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네. 개별 기업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고 상해 종합지수 같은 지수 플레이로 주로 접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2014년에 투자 시작하고 나서 2015년도에 상해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언더에서 거의 5200포인트까지 지수가 250%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지수 투자로도 굉장히 폭발적인 성과를 낸 기억이 있긴 한데 그때 제가 조금 무서웠던 게 중국 시장이 심리적인 흥분 혹은 과열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거칠게 급등했다가 또 그 심리적 과열이나 흥분이 식을 때는 급격한 하락이 나오는 걸 경험했었거든요. 2015년도에. 네. 그래서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는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보다 오히려 더 많이 심리적 흥분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나왔을 때는 지나친 급등이 쉽게 나오게 되고 네. 또 반면에 시장의 기대감이 식어버렸을 때는 또 급격한 하락이 나오게 돼서 심리의 영향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나 영향이 굉장히 좀 큰 시장이고 그게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를 어렵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시기는 그만큼 시장이 흥분되어 있고 관심을 많이 받는 시기인 거고 반면에 투자의 기회가 만들어진 시기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별로 없고 기대감이 전혀 없는 시장인데 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사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중국 시장에 지금 기회 요인들을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중국 시장을 접근할 때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땐 중국 시장 내에서도 결국은 성장하는 산업 내에서 대장주를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성장하는 산업을 대표한 ETF를 가져간 전략인데 문제가 이제 연초에 흥분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산업, 가장 좋은 종목을 매수한 분들조차도 현재 성과 자체는 좀 부진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험 내에서 보기에는 중국 시장이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네. 중국이 가장 매력적인 내수 시장이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성장이 나오는 산업은 분명히 있는 거고 네. 대표적인 게 사실 제약산업 경우에는 중국의 내수시장 자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노령화나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속도를 보더라도 뭐 중국 내에서 제약산업 정도는 성장성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장기적인 표도 좀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제약산업 정도는 네. 현재 시점에선 기회인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저 살짝 손절할까 고민하니까 못 가게 하시는구만요. 손절 생각 조금 하셨습니까? 그렇게 또 기회를 만드시려고 정강풀 갈까요? 네. 아, 지금 이 중국이 그때 뭐 저 아마 그 강효주 연구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나오셔 갖고 아주 뭐 설명을 잘 해 주시더라고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갔죠. 곧 되겠죠. 아, 그럴까요? 뭐, 그럼 되겠죠. 또 조금 더 들어가야 되나? 그러면 안 되죠, 또. 네, 여튼 그래서 중국의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쪽은 성장성이 훼손된 건 아니다. 네. 라고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선 이제 중국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산업의 성장을 위한 축이나 전략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면 네. 결국 중국이 가장 매력적인 건 내수시장이 크다는 거거든요. 내수시장이 굉장히 거대하다는 거. 네. 그러면 뭐 미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여전히 좀 튼튼한 성장 혹은 탄탄한 성장이 좀 깔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게 보통은 소비재라고 부르지만 필수 소비재나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의 속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고평가받는 기업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상대적으로 제약산업 경우에는 성장성이 굉장히 크고 거대한데도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현재는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마침 아마도 그 정프로님의 그 외침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오늘 KB투자증권의 강효주 연구원님께서 자료를 오늘 마침 또 발간해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딱 오늘 네, 자료를 발간해 주셨는데 네. 제목이 정프로 미안해. 네. 나도 그럴 줄 몰랐어. 텔레파시가 조금 통한 것 같고요.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사실 그 강효주 연구원님이 예전 미래에셋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예전 당사에 근무하고 계실 때는 중국 시장 궁금한 거 있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 항상 자주 전화드려서 조언을 네. 많이 구했었는데 예. 오늘 또 자료 좋은 자료 만들어주신 게 의약품 집중 구매 시작, 제약 바이오에 집중할 타이밍이라고 해서 제약 바이오 산업에 관련해서 업데이트 좀 해주시는 자료.
발간해 주셨고요. 네. 관련 내용을 조금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보통 정부 주도로 의약품을 공동구매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네. 이제 정식용으로는 국가의약품 집중구매 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방식이 정부가 나서서 수요가 많은 국가의약품을 정부의 자금으로 매수를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대량 매수하기 때문에 정가를 주는 건 아니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해서 매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쟁이 좀 치열한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뭐 50% 할인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한 80% 할인해서 사기도 하고 네. 정부 주도로 약간 인하시켜서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재밌는 게 약가가 강제로 인하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은 노이즈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가가 인하되면서 제네릭 베이스 그러니까 화학합성약이나 복제약만 하는 곳들은 마진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반으로 봤을 땐 부담을 주는데 네? 그 반대편의 수혜를 보는 게 혁신적인 혁신 신약이나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 할인폭에 비해서는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정부 위주의 그 국가의약품 매수가 되면 기존의 경쟁력이 없었던 복제약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너무 많이 디스카운트 받으면서 오히려 마진이 깎이고 부담이 되고요. 네? 그 반대편에 있는 신약이나 혁신적인 약들의 경우에는 할인폭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커지기 때문에 P가 내려가고 Q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볼륨에 도움이 돼서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도 제5차 국가의약품 집중구매 시즌이 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산업의 노이즈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신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보는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신약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국에서 항서제약이라는 신약 개발 기업이 있고요. 항서제약이 제일 신약이 많아요? 맞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R&D 비용도 가장 많이 집행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CDMO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 신약에 대한 개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네. 그 혁신 신약 개발 과정에 도움을 주는 CDMO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네.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야오밍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CDMO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입니다. 야오밍 바이오? 네. 이게 그 임상 시험 같은 거 설계해 주고 도와주고 그런 회사인가요? 맞습니다. CDMO. 이 CDMO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낯선 표현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이제 D나 M 같은 게 각각의 그 생산 공정을 말하는 거고요. 뭐 D 같은 게 디벨롭이고 그러니까 신약이 물질이 나왔을 때 그걸 임상을 진행해 주는 거니까 디벨롭먼트고 네. M 같은 게 매뉴팩처링이라고 생산을 말하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게 CMO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뭐 R까지 넣어서 리서치도 도와주기도 해서 뭐 조금 길게는 CDMO 아니면 CDMO라고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상의 진행 속도와 관련된 비즈니스인데 의외로 미국 기업들보다 중국의 대표 CDMO 기업들이 그 임상의 진행 속도 굉장히 빠르고 수주하는 규모도 굉장히 거대합니다. 임상 시험 자체를 대행해 주기도 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전 정프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은 중국의 좀 특수성 그러니까 네. 뭐 정부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하다거나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하다거나 네. 아니면 임상의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거나 이런 부분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이런 CDMO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라서 네.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리하게 보더라도 CDMO 비즈니스는 중국이 가장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야오밍 최 선생님께 좀 하나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좀 여쭤보고 싶어. 어디 바이오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이오는 뭐 그냥 제가 다 알죠.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질문. 네. 네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잘하는 항서제약이 잘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신약 개발을 잘하는 항서제약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주식이 이 가격이면 살만한지 안 살만한지를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서제약이 좋죠. 좋은데. 그럼 좋은 뉴스 나오면 그냥 사는 건지 위치와 무관하게 그것도 아닐 건데 그러니까 즉 중국 주식은 전반적으로 다 중국이 앞으로 뭐 발전하면 발전했지 망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괜찮은데 이게 비싼 거냐 싼 거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PER로 뭐 이 정도 넘으면 싼 거고 비싼 건지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아마도 그 이프로님께서 해주신 질문이 네. 그 바이오 산업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사실 모든 섹터 중에서 네. 바이오 제약 섹터야말로 그야말로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리고 숫자의 계측이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도 사실 바이오 기업에 관련된 항상 논란이 많이 있는 게 예. 다른 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키 팩터들 혹은 밸류에이션 툴이라는 것들이 바이오 산업에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네.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PER이 몇 배 정도면 바이오 제약 기업을 사도 된다. 혹은 뭐 적자 기업일 때 이렇게 대응해 된다는 그런 전략 자체가 그 설정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제약 바이오 산업이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주는 근거는 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산업에 통용되는 다른 섹터에 통용되는 밸류에이션의 툴이나 매매의 툴들이 먹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로직들을 가지고 있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이죠. 지금 현재 중국이 제약 산업은 글로벌 제약의 넘버 2 정도가 되고 글로벌 제약의 넘버 1인 국가는 미국인데 미국의 탑픽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가총액 가장 큰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시가총액 대략 200조 정도 거래되고 있거든요. 150조에서 200조 정도 밸류에 거래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제약 산업 시가총액 시장 총액이 미국은 뛰어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바이오 제약 산업이라고 바이오 제약 기업이라고 하면 네. 밸류에이션이 200조 정도까지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면 어떤 기업이 그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로 떠올려 봤을 때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only one 항서 제약 정도가 그 정도 글로벌 탑티에 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저가 논리도 하나의 논리일 수 있고 네. 또 다른 하나의 논리로서는 뭐 지금 글로벌 약이 봤을 때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면역화감제가 키트루다라는 약이 있는데 네. 이 키트루다라는 약 하나가 미국에 있는 머크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머크 네, 키트루다라는 약 하나가 팔리는 게 연간으로 10조 정도가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면역강화 시장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정도로 초기의 시장인데 연간으로 10조 이상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마진은 거기에서 5-6조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제약산업의 멀티플로 하면 제대로 성공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강화제 하나가 나오면 마진이 3조 5조 단위의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약 하나에서 예. 그러면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는 면역강화제 하나가 중국 시장을 전체를 장악할 정도로 매출액이 나오고 마진이 나오게 되면 항서제약의 대표 면역항암제 매출액이 키트루다 수준까지 성장하게 되고 단일 약제의 마진이 한 3조에서 5조 나오게 되면 거기서 나온 밸류가 뭐 한 100조 정도 볼 수 있다. 그러면 현재 항서제약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툴로도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접근할 로직은 다양하긴 한데 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 일반적인 산업처럼 마진 얼마 나오고 PR이 몇 배다 이렇게 밸류에이션과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이 있는데 네. 네. 타이밍 잡기 어렵죠 사실. 알겠습니다. 종착점은 보여지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 중간중간 변동성이 크겠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성장 산업이라는 게 지금 뭐 전기차 산업이나 제약 바이오 산업이나 다른 종목들에 투자한 분들도 우리의 의사결정 어렵게 한 건 변동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난이도가 어렵게 느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을 접근할 때는 변동성이 크고 장기적 성장을 보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은 조금 필요하고 뭐 대표적인 전략은 분할 매수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흥분 관심도가 너무 높을 때보다는 약간 식어 있을 때 투자한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유럽양 미국 뭐 언론을 맞아요. 시장 어떻게 됐는지 좀 네. 보죠. 네.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의 제약바이오산업 갑자기 좀 후끈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약간 네, 조금 빨라진 것 같고요. 네, 저것도 의도된 흥분입니다. 예, 저 B-36번 흥분. 후끈하다는 건 뭔가 이제 체온이 올라간다는 뜻인데, 네. 그게 이제 로봇이 아님을 자꾸 이제 뭔가 강조하시려는. 네. 약간 열이 오르면 팬을 돌리세요. 자신의. 냉각팬 지금 가동 중입니다. 네. 네. 오늘 다행히 시장 조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유럽 시장 오랜만에 그래도 지수 1% 이상 오르는 모습이고 네. 뭐 국가 구분 없이 닥스 지수 0.7% 정도 그리고 프랑스 한 1% 정도 유럽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고요. 뭐 투자자분들 아마 다들 지금 보고 있는 게 미국 선물 다들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스닥이 기쁘게도 선물 기준 1.16% 뭐 굉장히 양호한 수준 보이고 있고 S&P 500 기준으로 0.7% 정도 오르고 있어서 오늘 시장도 나쁘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네, 불탄 금요일이 좀 기대되는 네. 저는 이상하게 금요일 밤에 선물이 강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좀 기쁜 그런 불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C-27 기쁨. 아유 저 기쁨은 뭐 쉽게 나오기 어려운 기쁨인데 자 난이도 높은 기쁨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주말 전에 또 우리 투자자들한테 뭐 한 말씀 주신다면 네, 아마 이번 주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진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네. 뭐 수요일에 나스닥이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다들 좀 밤잠을 설치고 불안해하시고 목요일에 좀 패닉이었잖아요. 네.
너무나 다행히 어제도 반등에 성공하고 다행히 오늘도 뭐 미국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그런 밤인 것 같고 수요일에 이제 시장의 급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고민이나 공포 혹은 좀 많은 구독자분이 느끼는 좀 괴로운 그런 것들 저도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 역시도 사실 이번 주 투자자고 또 이에 10년 이상 일하고 있지만 굉장히 괴로운 좀 힘든 한 주였습니다. 아. 많이 바쁘기도 했고 변동성 너무 크기도 했고 그런데 오늘 제가 기분이 조금 좋았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점심으로는 제가 모시는 고객분 중에 가장 크게 성공하셨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분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오늘요? 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희 고객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성공한 투자자시기도 한데 사모님과 같이 부부 모시고 제가 셋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네. 그 식사의 말미에 이제 그 제가 모시는 클라이언트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게 나도 평생 투자를 혼자 해왔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네. 보니까 투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우리가 같이 파트너를 좀 기쁘단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식사 같은 건 메타버스에서 하시는 거죠? 네, 뭐 메타버스나 뭐 리얼버스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분입니까? 기업에 계시다가 동기부여 네.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고요. 법인의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저희 제가 모시는 고객분들 중에서도 국내 주식을 장기 투자해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루신 분이고 뭐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를 바라보고 실제로 투자로서도 크게 성공하신 분이고 뭐 투자관이 모든 면에서 제가 사실 가장 존경하는 예, 저희 고객분이신데 네네네. 네, 네. 근데 그 함께 한다는 그 말이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위로가 됐던 게 과거에는 저 역시도 가끔 투자하면 좀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가 있다 보니까 네. 많은 구독자분들 외로우셨을 이번 주 아마 3%가 있어서 좀 많이 위로받고 힐링 되지 않으셨을까. 함께 네. 어깨 동무하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다시 한번 그 제가 모시는 대표님과 식사하면서 네. 3%의 구독자분들과 평생 함께 가야겠다. 아유 네. 좋습니다. 함께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조금 하는 네. 그런 불타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유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같이 우리 다 함께 목봉채도 한다는 느낌으로 목봉채죠? 같이 다 같이 가시죠. 네, 함께 가시죠. 함께 가시죠. 네, 네. Let's go together.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대치동 일타 강사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매니저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